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안녕하세요. 주식술술 진행의 아나운서 유현정입니다. 오늘장도 대응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오늘장 쉽지만은 않은 흐름이었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이뤄지면서 증시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래도 테슬라 훈풍에 좀 움직인 테마들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율주행 테마가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였었죠. 퓨런티어가 상한가에 도달했고요. 캠시스는 두 자릿수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또 있기 마련이고요. 시장은 내일 있을 CPI 지수 발표, 그리고 잠시 뒤에 있을 새벽 2시에 아이폰 15 공개 예정도 좀 주목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떤 종목을 잡아봐야 될지, 그리고 시장 대응에서 포인트들은 어떤 점들을 체크해봐야 될지, 저희 주식 술술과 함께 술술 풀리는 이야기들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은요, 급등 열차 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급등열차 천 대표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천 대표님 오늘 첫 출연이신데 맞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급등열차 천 대표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2년 만에 다시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2년 만에 복귀한 만큼 2년 전보다 더 질 좋은 투자의 아이디어 콘텐츠 준비해왔습니다. 자, 지금 시장 좋지 않아요. 그리고 쉽지 않지만 이 쉽지 않은 시장 속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최대한의 수익을 줄 수 있는 급등열차 천 대표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급등열차 천 대표님 2년 만에 또 복귀를 네.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좀 얼굴이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천 대표님과 함께 좀 어려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잡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 통해서 노란 독방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 하나 작게 보이실 텐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 독방 입장하시면 우리 천 대표님께서 쏠쏠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저희 방송 중에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시장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사실 오늘 우리 시장이 참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가 참 어려웠던 시장이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쉬운 적이 있었느냐라고 반문을 했을 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시장은 어려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2년 전, 3년 전 코로나19 창궐했을 때 그리고 미국에서 돈을 풀기 시작했을 때, 국내에도 돈이 넘쳐났을 때, 그때 주식시장에 신규로 입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정말 좋다, 주식.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왜냐?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어떤 종목이든지 매수해놓고 가만히 놔두면 올라갔어요. 올라갔단 말이에요. 왜냐?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하게 어려운 시장이지만 이 안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어야지만 이 안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야지만 저는 진정한 전문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은 진짜 전문가의 실력은 네네. 상승장이 아니라 하락장에서 나오는 거다. 맞아요.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시점으로 봤을 때 네. 어떤 점을 좀 우리가 시장을 볼 때 포인트로 잡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좀 우리가 좀 차트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지난 금요일 저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점. 제가 차트에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점이면 우리가 코스피 기준으로 지난 금요일 저점을 보자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거든요. 포인트로 보자면 2530포인트 정도 될 거예요. 네. 2530포인트 정도.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난 직전 2482포인트 단기 저점 형성했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크게 조정 없이 시장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제 처음 조정이에요. 이제 처음 조정인데 현재 지난 금요일에 설정해놨던 단기 저점을 지켜낸다? 이건 뭐냐? 1차 상승 이후에 약간 쉬어가는 눌림목 구간으로 생각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라인이 있죠? 이 라인. 이 지난 금요일 저점인 정확하게 우리가 수치로 봐보자고요. 지난 금요일 저점이 몇 시였죠? 자, 보시게 되면은 지난 금요일 저점이 우리가 2530포인트거든요. 2530포인트가 무너지면 그때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하방 추세로 좀 전환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국내 주식시장에는 상장된 종목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몇 개인지 아세요? 2,000개 좀 넘지 않나요? 맞아요. 약간 네.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2,400개가 좀 넘고 있어요. 2,400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자, 바로 그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저와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은 똘똘한 종목, 이 종목만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좀 냉철함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그 안에서 올라갈 수 있는 똘똘한 종목들 잡는 방법 우리 천 대표님과 함께하면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란톡방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활짝 열려 있는데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작은 네모 박스 하나 나갈 텐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그냥 갖다 대기만 하셔도 자그마한 링크가 하나 뜹니다. 해당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 바로 입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혹은 QR 활용이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유료문자 100원입니다. 천대표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오늘 네네. 장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대응해야 했다 하시는 부분들도 짚어주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좀 살펴봤으면 될까요? 아, 일단 오늘 우리가 시장을 좀 보자면은 결국 시장을 강하게 빨아당겼던 이슈들은 테슬라 관련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을 보자면은 상당히 웃겨요. 왜냐하면은 불과 2주 전, 3주 전만 하더라도 테슬라 관련주들 주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테슬라를 직접 투자하신 분들 울상이었어요. 하지만 뭐죠? 엄청나게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죠.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무엇이다? 냉철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2년 전에 투자했던 방식, 아무 종목이나 매수해서 가만히 놔뒀더니, 가만히 내뒀더니 올라가더라. 이런 시장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의 방향성에 제대로 서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저는 이 테슬라 관련주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테슬라 관련주 중에서도 좀 이런 종목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하는 종목이 있으시면요? 아, 이런 종목을 보면 좋겠다. 뭐 많이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 뭐 강세 종목으로 봤을 때 캠시스 상당히 맞아요. 강했었죠. 그렇고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상당히 강했어요. 일단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는 상당히 궁금점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이 두 종목에 관련해서 분명하게 오늘 매수하셔가지고 고생하실 분들도 저는 많다라고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 우리가 캠시스부터 한번 봐볼까요? 캠시스부터 좀 보자면은 네. 일단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우리 시청자분들 2년 만에 만났습니다. 2년 숫자 인가요? 2년 만에 자 차트를 보실 때 항상 주간봉을 보십시오. 내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있다,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생겼다 하실 때 어떤 봉을 보자? 주봉. 주봉을 보자. 오. 주봉을 보자. 자, 캠시스 주봉을 봐볼게요. 네. 지금 최근에 오늘장 이 테슬라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강했습니다. 오늘장 이 캠시스는 15%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어때요? 여기에 윗꼬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네. 윗꼬리가 있죠. 그 직전에도 윗꼬리가 아주 크게 있죠. 오, 자, 현장 캠시도 보이시죠? 네네. 직전에 윗꼬리가 아주 크게 있어요. 그리고 오늘장도 윗꼬리가 떴어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느냐? 지난주에 윗꼬리가 발생했을 때 악성 매물대가 생겨버린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드릴까요? 지난주에 매수했던 분들이 네. 지난주에 예를 들어서 이 11,700원 라인, 1,700원 라인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 일주일 이후에 나는 계속적으로 마이너스였는데 일주일 이후에 다시 1,700원대로 복귀했다?
자, 우리 현정 아나운서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되게 어려운데요? 막 던져야지, 일단. 네, 일단은 팔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팔고 봐야죠. 네. 그게 바로 악성 매물대예요. 종목이 더 뻗어가야 되는데, 이 직전에 흔히 말하는 물려있던 매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목이 못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캠시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봉을 보자고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아주 쉽게 가로선을 좀 그어드리겠습니다. 캠시스는요, 매 구간이 저항대입니다. 매 구간이 저항대인 우리 종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캠시스 같은 경우에 일단은 강하게 앞으로도 치고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봅니다. 일단 주봉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했고 중요한 건 뭐죠? 일봉이에요. 일봉을 보셔야지만 이제 전략을 설정할 수 네. 있는데 금일 캠시스 같은 경우에 어때요? 윗골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거래량도 많이 나왔거든요. 많이 보통 이럴 때는 우리가 70% 이상 이 종목의 패턴은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이 직전에 악성 매물대를 돌파하고 오늘 양봉으로 이렇게 봉을 채워주는 자 보시게 되면은 윗꼬리가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봉을 채워주는 양봉이 나왔으면은 네. 내일장도 한 번 더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도 되는데 지금 오늘 이런 패턴처럼 윗꼬리가 나와버렸다 하면 내일장에서 약간 약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점은 뭐다? 매수해도 되냐? 안 되냐? 그쵸. 이걸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캠시스는 관망이다. 관망. 예, 캠시스는 일단 조금 지켜보자.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1,900원, 2,000원 라인. 자, 차트 보시면은 1,900원, 2,000원 라인을 차트에 그려져 있는 1,900원, 2,000원 라인. 지금 여기입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그리고 있는 1,900원, 2,000원 라인을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그 이후에 추격해서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캠시스 관망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네네. 자, 그렇다면 이 캠시스에 대한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우리 천 대표님과 함께 내일장 대응 전략까지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지금 입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화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면 QR코드 통해서 링크가 하나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 바로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문자가 조금 더 편해요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천대표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그러면 네네. 캠시스 짚어봤으니까 한 종목 예. 더 짚어주시죠. 한 종목은 오늘 결국 캠시스와 쌍두마차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예요. 쌍두마차 양쪽으로 같이 올라갔거든요. 장 초반에 움직임 진짜 좋았어요. 진짜 좋았지만 역시나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주봉 먼저 보자고 했죠. 일봉 말고 주간봉부터 보자고 했어요. 똑같아요, 캠시스랑. 보시게 되면 어때요? 이 직전 윗꼬리 자리를 결국 오늘도 똑같이 윗꼬리를 나타내고 있어요. 돌파를 못했다는 거죠. 자, 현정 캠시스 보이시죠? 네. 비슷한 자리거든요. 그럼요. 자, 그렇다면 이 캠시스보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더 안 좋아요. 더 안 좋아요? 왜냐?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가로선을 하나 그어드릴게요. 보기 쉽게. 이 라인이에요. 결국 이 라인이 저항대예요. 이게 언제죠? 올해 3월 달부터입니다. 네. 올해 3월 달부터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종목은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흔히 말하는 물려 있어요. 고생하고 있다는 거죠.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올해 3월 달부터 올해 9월이 될 때까지 이 종목 3,000원 단에서 매수했다가 아직까지 고생하고 있는데 이게 웬걸? 지난주, 이번 주에서 3,000원 단 올라오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판다고요. 그렇죠. 절대 보유하지 못합니다. 네. 팔기 때문에 악성 매물대가 생기는 거고 이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소화 과정을 거쳤다라고 평가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이 봉이, 오늘 이 봉이 채워졌어야 돼. 그렇죠. 이렇게 꼬리가 나오지 않고 양봉으로 세워졌어야 합니다. 일봉으로 한번 봐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종목의 전략을 세울 때는 일봉인데 캠시스는 그나마 양반이었어요. 그나마. 얘는 음봉 마감이잖아요. 더 안 좋아요. 예, 네. 마음이 아픕니다. 음봉 마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캠시스 살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살까 하다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매수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장에. 네. 왜냐하면 장 초반 워낙 강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정말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끝났습니다.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장대 음봉이 크게 나와버렸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내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매수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800원을 마지노선 보셨으면 좋겠어요. 2,800원. 네. 2,800원을 마지노선 보시고요. 아직 내가 미보유하고 있는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매수해도 될까요?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똑같아요. 관망입니다. 예, 저는 이 종목도 역시 관망 의견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네. 약간은 약이 오를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약 올라요. 네, 테슬라 관련주라고 네. 테슬라 관련주 방향으로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러니까요. 테슬라 관련주 방향으로 보라고 이야기해놓고 종목 두 개는 관망이라네요. 네. 약 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진짜로 노리셔야 될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 종목을 오늘 네. 가져오셨다는 거죠? 맞아요. 아, 그렇다면 우리는 또 그 종목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지금 앞서서 테슬라 관련주 좀 잘 지켜보셔라 라고 말씀을 우리 천 대표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캠시스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에 대해서는 좀 관망 의견을 주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테슬라 관련주에 있어서 꼭 봐야 될 종목,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하나 나가고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바로 링크 타고 입장해 보시면 노란톡방 안에서 내일장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급등열차 천 대표님의 히든 종목이 공개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해요. 네네네. 과연 어떤 종목인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우리가 오늘 이제 히든 종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 자, 우리 급등열차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 잊어 마셔야 돼요. 어떠한 종목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사업 영역이고 이 사업 영역 안에서도 고객사가 어디냐. 저는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현정 아나운서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빵 좋아하세요? 빵? 빵 좋아하죠. 빵 좋아하시죠? 저도 빵 좋아하거든요. 아, 자, 현정 MC가 네. 빵을 잘 만든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 빵을 잘 만드는데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빵이 팔아야죠. 잘 팔려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고객들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럼요. 이게 포인트예요. 주식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든다, 좋은 제품까지 만드는 거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매출이 일어나려면은 고객사가 있어야 돼. 고객사. 이 내가 만든 이 좋은 제품을 사줄 고객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요 고객사가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 LG 이노텍 하면 뭐예요? 테슬라. 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LG 이노텍 하면 네, 대표님, 테슬라. 애플도 네. 있지 않나요? 어떤 거요? 애플도 있지 않나요? 애플도 있죠. 예. 아. 애플도 있어요. 네. 자, 아이폰 15 공개하죠. 엮여 있습니다. 생태계는 이렇게 꼬아져 있어요. 그렇군요. 자, 일단 이 종목은 LG 이노텍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또 우리가 종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만 주가는 상승하거든요. 그렇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라고 표현해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500% 이상 상향될 거라고 전망되고 있어요. 자, 현정 MC. 네. 몇 프로요? 500%. 몇 프로요? 500%. 500%? 예. 오.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자고요. 네. 자, 영업이익이 500%라면 주가는 최소한 50% 정도 올라도 되겠죠? 제가 너무 욕심이 많은가요? 아, 그래도 10%니까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 영업이익이 500% 상승이면은 현재가 대비해서 주가는 아무리 우리가 조금 작게 잡는다고 해도 두 자릿수 이상은 주가 상승이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 PPT 화면을 같이 공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세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수급. 수급. 자, 오늘 이거 지금 우리 PPT 자료만 보시면요. 이 종목 불과 오늘 그리고 전일 그리고 4일 전부터 어때요? 개인의 물량을 누가 외국인과 기관이 싹쓸이 해주고 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차트 보시자고요. 차트 보시게 되면은 어때요? 이 앞전에 봤었던 캠시스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오늘 어땠죠? 장대양봉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 종목 어때요? 어, 나왔네요. 이 종목 지금 제가 장마감 직전에 찍었기 때문에 윗꼬리가 약간 살짝. 있게 표현됐는데 네. 사실은 상한가 마감한 종목입니다.
상한가 마감한 종목이에요. 네. 자, 여기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천 대표와 함께 해야 되고 이 종목을 같이 공략하셔야 되느냐. 네. 그리고 노란톡에 왜 입장하셔야 되느냐. 자, 상한가로 끝난 종목 내일 매수하자고 하면 그건 뭐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시겠죠? 언제 공략해야 돼? 상한가 이후에 종목은 분명히 눌림목을 거치게 됩니다. 조정 구간이 거치게 돼요. 3, 4일 내로 조정 구간 나오거든요. 네. 이 3, 4일 안에 나오는 조정 구간, 안에 나오는 조정 구간에 천 대표와 함께 공략해 보실 분들은 지금 빨리 노란톡방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LG 이노텍을 고객사로 둔 테슬라 수혜주입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500% 성장하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아, 종목도 종목이지만 참 전략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략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 안에서 천 대표님이 더욱더 상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빨리 QR코드 찍고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그냥 스캔만 하시면 링크 타고 입장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히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좀 함께 나눠봤는데 이제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좀 강의도 들어볼까 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제가 바로 이 스튜디오에 앉아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테슬라 향 관련 기업 히든 종목을 피드백 드렸습니다. 한데 더 중요한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저는 이 멘트를 상당히 좋아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써져 있죠? 주식 알아야 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렇죠? 주식은 어떻게 해야 번다? 알아야지 번다. 실전 매매 기법 강의입니다. 실전 매매 기법 강의.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자, 시청자분들. 언제까지 급등 열차 이 천 대표와 함께 매매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언제까지 제가 아닌 다른 전문가분들에게 의지하면서 매매할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홀로 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혼자서 매매를 잘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바로 이곳, 이데일리 TV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저와 비슷한 수준의 매매 곳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 자랑 잠깐만 하고 갈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일단 자랑할 만한 건 이거 두 개예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공신력 있는 실전 투자 대회에서 1위 우승을 두 번 했습니다. 예, 두 번 했는데 제가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릴 매매 꿀팁은요. 실전 투자 대회 1위 두 번 할 때 제가 이용했던 매매 기법들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너무너무 쉬운 이동평균선이에요. 이동평균선인데 이동평균선이 뭔지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파란선. 자, 여기 보이시는 파란선. 그리고 이 빨간선, 노란선. 이게 바로 이동평균선이죠. 하지만 그동안 이동평균선을 알고 있었지만 왜 수익이 안 났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못 배웠기 때문에. 아시겠죠? 잘못 배웠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으로 매매하신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승률 70% 이상이다. 승률 70% 이상이다. 감히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가에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기본 조금 개념을 조금 잡고 갈게요. 5일선 있죠? 20일선 있죠? 60일선 있어요? 저는 이동평균선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약간은 이런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5일선이라는 거는 5일간 현재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종목의 투자자들의 가격 칩니다. 아시겠죠? 가격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5일 동안 매수하는 세력과 매도하는 세력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렇죠? 치열하게 싸워서 나온 가격이 바로 5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자, 20일 이동평균선은요. 우리 흔히 시청자분들이 가장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뭐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 매수하자. 그렇죠? 20일 이동평균선을 무너뜨리면 손절해야 된다.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에요. X라고 칠게요. X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은요. 그냥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한 달에 쉽니다. 한 달에. 한 달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종목에 한 달에 가격 쉽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20일이 한 달이냐? 한 달은 30일 아닌가요? 아니에요. 예, 한 달은 30일이 맞지만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빼면은 대략적으로 영업일 기준으로 22일 정도 나옵니다. 22일 정도. 그렇기 때문에 20일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종목에 한 달의 가격 평균이다. 가장 중요한 건 60일이에요, 60일. 저는 이 60일 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60일 선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종목의 주요 매집원, 흔히 말하는 세력들의 평균 가격이에요. 세력들의. 세력들의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종목이 60일 이동 평균선을 무너뜨렸다 했을 때 그때 손절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기본 개념입니다. 어떤 분들은 실망하셨을 거예요. 에게 겨우 이거야? 아니죠. 이제부터 진짜가 시작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대략적으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잘못 배우셨냐? 골든크로스 아실 거예요. 자, 현정 아나운서, 골든크로스 아세요? 골든크로스요? 네. 골든크로스 네. 겹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동평균선이 네. 만나는 지점 아닌가요? 혹시 그러면은 이런 말 들어봤어요? 골든크로스 났을 때 매수해라. 네. 완전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네. 자, 그럼 반대로. 데드크로스 났을 때 매도해라. 손절해라. 들어봤어요? 그쵸. 골든크로스 때만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자,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현정 MC가 매매를 그렇게 잘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현정 MC도 알 정도면은 잘못된 거예요. 많은 우리가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당장 주식에 관심이 있다 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공부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공부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서점 갑니다. 근처. 서점 가면요. 주식 매매 관련된 책들 정말 많아요. 그 매매 관련된 책들 아무 책이나 사서 딱 펴보면 무조건 나옵니다. 골든크로스에 매수해라. 데드크로스에 매도해라.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자, 우리 이데일리 TV 시청자분들, 특히나 이 천대표 만나신 분들은 앞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골든크로스에 매수하고 데드크로스에 매도하는 이런 방법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장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장을 활용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집중해 주십시오. 자, 차트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차트가 하나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에 친절하게 써왔습니다. 수익개미들이 공략하는 지점이다. 수익개미들이 공략하는 지점이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손실개미들이 공략하는 지점이다. 여기는 수익개미들이 공략, 여기는 손실개미들이 공략.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이거부터 알려드릴게요. 주가는 파동이다라는 말 들어보신 분들. 자, 우리 현정 아나운서 들어봤나요? 그렇죠. 좀 들어봤어요. 네. 주가는 파동이에요. 자, 그렇다면 네. 지금부터는 주문을 외울게요. 자, 주문 공식이라고 하죠. 공식. 네. 자, 시청자분들, 이 공식은 초등학교만 졸업하셨다면 누구나 암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공식이에요. 어떤 공식이냐? 여러분들의 주식 매매에 있어서 승률을 70% 이상으로 상향시켜줄 수 있는 공식입니다. 자, 외워볼게요. 제가 말해볼게요. 모이면 벌어지고, 벌어지면 모인다. 자, 현정 아나운서, 뭐라고요? 모이면 네. 벌어지고, 벌어지면 모인다. 쉽죠? 네. 다시 한번, 모이면
벌어지고 벌어지면 모인다. 자, 현정 아나운서 외웠죠? 외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다 외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차트 보실게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앞으로 이 모이면 벌어지고 벌어지면 모이는 걸 이용하셔야 돼요. 자, 어떤 부분이냐? 우리가 수익개미들은, 수익이라는 개미들은 절대 이런 벌어져 있는 공간에서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문을 외웠죠? 방금 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벌어지면 모인다. 그렇죠? 여기에 공식 하나만 더 넣을게요. 여기에 공식으로 하겠습니다. 공식으로. 자, 상승 중 벌어지면 무조건 하락하면서 모인다. 외우세요. 아시겠죠? 상승 중에 벌어지면 하락하면서 모인다. 주가는 뭐다? 파동인데 모이면 어떻게 돼? 벌어진다. 벌어지면 어떻게 돼? 모인다. 이건 기본 원리예요. 자, 여기에 응용을 하자고. 상승 중에 벌어지면 어떻게 돼? 하락하면서 모인다. 자, 차트 보시자고요. 주가 올라가죠. 주가 올라가면서 장단기 이동평균선, 파란선, 빨간선, 노란선이 벌어져 있어요, 안 벌어져 있어요? 벌어져 있어요, 안 벌어져 있어요? 벌어져 있죠. 상승하면서 벌어지면 주가 어떻게 된다? 하락하면서 모이죠. 신기하죠. 파란색, 빨간색, 노란선이 모이죠, 다시. 모이죠. 다시 여기 보세요. 주가 올라가죠. 주가 올라가면서 장단기 이평이 벌어집니다. 파란선, 빨간선, 노란선 벌어지면 어떻게 된다? 모인다. 한데 여기서 응용하자고 했죠. 상승하면서 벌어지면 어떻게 된다? 하락하면서 모인다. 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우리 현정 아나운서가 잘 이해했는지 물어볼게요. 자, 현정 아나운서. 네. 상승하면서 벌어지면 어떻게 된다? 하락하면서 모인다, 맞죠? 쉽죠, 그렇죠. 네. 상승하면서 벌어지면 어떻게 된다? 하락하면서 모인다. 자, 여기에서 꿀팁 나갑니다. 자, 현정 MC도 잘 보세요. 칠판 한번 같이 봐볼게요. 칠판 한번 우리가 같이 봐보자면은 이제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 뭐야? 전문가님,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이 말씀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오늘 캠시스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종목들. 그렇죠? 자, 이렇게 볼게요. 현정MC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 지금 네. 이런 자리야, 이런 자리. 네. 이런 자리. 우리가 흔히들 이런 자리에서 어때요? 불나방처럼 막 뛰어듭니다. 마구마구 네, 뛰어들어요. 그렇죠? 네. 나만 왠지 매수 못한 것 같고, 앞으로 상승 추세 타서 쭉쭉 올라갈 것 같잖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우리 이데일리 천 대표 지금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이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 상승하면서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됐죠? 벌어졌어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하락하면서 모인다. 그렇지. 100점짜리 학생이네요. 자, 현정 아나운서는 100점짜리 학생이에요. 와. 자, 시청자 여러분들. 상승하면서 벌어지면 어떻게 된다? 하락하면서 모일 수밖에 없는 그냥 메커니즘이다, 이거는. 공식이다. 1 더하기 1은 3이에요? 아니잖아. 1 더하기 1은 2예요. 이게 공식이잖아.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 요즘엔 5살짜리도 배운대요. 저는 8살에 배웠는데 이게 공식이잖아. 그렇죠? 이건 공식이에요. 똑같은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체크포인트를 가져갈게요. 어떤 부분이 체크포인트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A라는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이 종목이 분명하게 상승 재료도 있다. 그리고 수급도 괜찮다. 한데 이 종목의 현재 위치가 이런 식으로 자, 넘어가 버리네요. 자, 이 종목의 현재 위치가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노란선, 빨간선, 파란선이 어떻게 돼 있어요? 겹쳤어요. 자, 현정 MC가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답해 주세요. 노란선, 빨간선, 파란선이 어떻게 돼 있죠? 만났어요. 만났죠? 네.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만나면 다시 벌어지는 건가요? 만나면 벌어진다고 했죠. 자, 만나면 벌어진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만나면 벌어집니다. 만나면 무조건 벌어져요. 이건 메커니즘이야. 하지만 상승으로 벌어질지 하락으로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만한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히든 종목처럼 뭔가 테슬라 쪽에서 좋은 이슈가 나왔거나 혼자 단독으로 종목의 개인기로 뭔가 수주를 했다거나 이런 공시가 있을 때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포착을 한다면은 아이고 땡큐 감사합니다. 그냥 아주 쉽게 먹는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공식 너무너무 쉬운 공식이지만 우리 청자분들 정말 기억 또 기억하십시오. 자, 제가 이번에는 문제를 하나 드려볼게요. 문제를. 수익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은 이라고 제가 써왔어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은 현정에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는 1번이에요. 1번. 얘는 2번이에요. 2번. 여기는 3번입니다. 자, 시청자분들. 1번, 2번, 3번 중에 시청자분들 어디에서 매수하실 거예요? 어디에서? 아, 2번. 기존에 예전 같았으면 대부분이 2번이나 3번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우리 현정 아나운서는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디에서 매수하고 싶어요? 이 화면을 좀 비춰주십시오. 1번, 2번, 3번 중에서. 아, 1번, 2번, 3번. 네. 저는 아까 배웠으니까 네. 1번 할래요. 100점이에요. A 플러스. 예, 당신의 네. 학점은 A 플러스입니다. 1번이 맞아요. 1번이. 왜? 1번이 노란색, 빨간색, 파란 선이 붙어 있잖아. 붙어 있잖아. 다시 한번 주문을 외워볼까요? 모이면 벌어지고. 벌어지면 모인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매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2번은 왜 안 돼요? 상승 중에 벌어졌죠. 상승 중에 벌어졌는데 아직까지 상승 재료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소폭 조정이 나왔어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항상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서 이런 자리에서 선전하고 다시 종목이 올라가는 아주 그런 어떻게 보면 놀라운 역사가 항상 펼쳐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여기에요. 3번. 3번. 3번이 정말 주린이 분들이 매수하시는 거예요. 이 천대표 같은 사람들이 1번 자리에서 매수하라고 할 때 매수 안 해요. 종목이 뭐 희마리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데서 매수하라고 해? 그런 다음에 2번 자리 가면은 매수해도 되나요? 생각해. 3번 자리 가면은 나만 매수 못한 것 같거든. 그래서 그때 매수해서 어떻게 된다? 날아간다. 예, 날아간다. 아시겠죠? 안 되는데. 네. 자, 이런 우를 절대 범하지 말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천 대표님과 함께 지금 또 기술적인 이야기까지 나눠보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골든크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눠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동평균선이 만나는 점, 만나면 벌어지고, 벌어지면 다시 모인다. 아, 이런 간단한 기본적인 원리를 사실 저 같은 주린이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천 대표님과 함께 기본적인 공부에 대한 내용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거든요. 대표님. 네네. 이런 저 같은 주린이들을 위해서 네. 좀 노란톡방 안에서 주실 수 있을 만한 게 없을까요? 아, 있습니다.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이데일리 측에서 저에게 5시간 정도만 화례를 해준다면은 노란톡방 입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강의 자료가 일단은 5시간, 6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끝날 수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앞에 있는 천 대표만큼 매매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시간이요? 저한테 할당된 시간은 짧은 1시간이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실전 매매, 무슨 매매? 실전 매매 꿀팁 지금 강의가 나 도움이 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요. 제가 준비된 강의 자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무료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 대표님은 또 실전 매매 고수이기 때문에 우리 고수의 시각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간단한 원리로 주식시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강의를 또 노란톡방 안에서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QR코드 통해서 QR코드 스캔하시고 링크 타고 입장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문자로도 샵 3772번 천대표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링크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의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의심이 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증거자료를 준비해 옵니다. 자, 이 증거자료는요. 어디에서 많이 본 조금 모양이죠? 예, 바로 국민톡 모양이죠. 보시게 되면은 올해 4월달 7일입니다. 올해 4월달. 올해 4월달 제가 우리 이 노란톡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피드백 드렸던 내용이에요. 태경산업이라는 종목 7,500원 이하에서 매수해보자. 몇 프로 상승했다? 4.9%? 그건 수익 아니죠. 49% 상승했다. 49%.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랑하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매입가 어디예요? 7,500원 이하잖아. 그렇죠? 매입가. 7,500원 이하죠. 7,500원이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제가 빨간색 가로줄을 그어 왔어요. 가로줄. 바로 이 자리에서 매수했습니다.
4월 7일 보시게 되면 4월 7일이죠. 증거자료 보세요. 의심 많으시니까. 4월 7일, 23년도 4월 7일.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23년도 4월 7일입니다.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자리인데 현정 아나운서 네. 보여요? 장당 이동 평균선이 어떻게 돼 있어? 노란 선, 빨간 선, 파란 선이 어떻게 돼 있어? 만났다. 그렇죠. 이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 화면. 이게 중요해요. 여기. 어때요? 만나 있잖아. 그렇죠. 어. 만나 있잖아. 만나 있죠? 다시 한번 주문을 외워보자고요. 네. 모이면? 벌어지고. 벌어지면? 모인다. 자, 모여 있죠? 모여 있으면 그 다음은 뭐야? 벌어진다. 벌어져야지. 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 모인다고 무조건 올라가면서 벌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이면 하락하면서 벌어질 수도 있어요. 네. 중요한 점은 이 종목은 이 당시에 재료가 있었다. PPT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제가 써놨어요? 비철금속 관련주이고 제가 정말 중요시 여기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35% 상승 전망이고 재무건전성도 탄탄하다.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갖춰졌죠. 기본적 분석은 끝난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원. 이 차트 분석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복잡하게 하니까 실전 투자 대회에 나오면 저한테 지는 거야. 아시겠죠?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심플하게. 기본적인 분석 됐어요. 그렇죠. 재무건전성 탄탄하고 영업이 전년 대비해서 35% 상승할 거라는 전망 나온 종목이에요. 차트를 보니까 어때요? 장단기 이평이 모여있네. 고민할 필요 없어요. 매수하시면 어떻게 된다? 밀리지도 않고 그냥 올라간다. 몇 프로? 4.9%? 아니죠. 49%가 밀리지도 않고 올라간다. 시청자분들, 외우세요. 제가 지금 어려운 거 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정말 쉽게. 자, 그렇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자, 증거자료 하나 더 볼게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풍산홀딩스입니다. 풍산홀딩스. 여기 잘못됐네요. 29%입니다. 네, 풍산홀딩스 29% 상승한 종목인데 29%. 보시게 되면은 36,000원 이하에서 매수해보자라고 써놨어요. 그렇죠? 어디에? 노란톡에서. 왜냐? 제가 이 생방송을 24시간 할 수 있다면 노란톡 입장하시란 말 안 합니다. 하지만 화려된 시간이 1시간이기 때문에 노란톡에서 피드백 드리겠다고 했죠. 36,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자고 했어요. 36,000원이면은 자, 이 자리입니다. 이렇게 가로선 그어볼게요. 동그라미 친 자리. 자, 현정 아나운서가 네. 검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검증하십시오. 여기를, 검증하겠습니다. 이 여기를 보여주세요. 여기를. 노란 선, 빨간 선, 파란 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노란 선, 빨간 선, 빨간 선이. 모여있죠. 네, 모여있죠. 지금 이 부분. 그렇죠. 동그라미 초원 부분. 노란 선, 빨간 선, 파란 선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여있죠. 모이면 어떻게 된다? 벌어진다. 자, 이 종목 어땠다? 이 종목을 제가 관심 있게 봤을 때, 구리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구리 관련주였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회사의 종속회사에 투자를 결정한 상태였어요. 그때 당시에 좋은 상승 재료는 갖춰졌어요. 이 당시에 차트를 봤더니 어떻게 돼 있다? 장단기 이평이 모여있네. 고민할 필요 없다. 고민하는 순간 그분은 급등열차 천대표 시청자 아니에요. 왜? 이렇게 쉽게 알려줬는데 모이면 어떻게 된다? 벌어진다. 상승 재료가 있는 가운데 모여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상승하면서 벌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매수해야 된다. 여기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모여있으면 벌어진다. 그런데 그 안에서 상승 재료가 있을 시에는 우리가 또 상승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이제는 내 포트에 좀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QR코드 통해서 우리 천 대표님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링크 타고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 질문 한 가지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많은 주린이 분들이 예. 이 쉬운 방법을 통해서 네네네. 좀 나도 이제는
계속 하락장에서 물려있는 종목들도 많고 좀 힘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꼭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어떻게 좀 우리 천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일단은 저는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이 상당히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가운데 제가 냉철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일단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요. 내일부터 우리는 이 종목을 추적 관찰할 거예요. 이 종목을 내일부터 우리는 추적 관찰할 겁니다. 왜냐? 테슬라 향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수급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나왔습니다. 상한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눌림목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됩니다. 이 눌림목 구간 같이 노리셔야죠. 같이 눌림목 구간 노리실 분들 노란톡 입장하시고요. 하나 더. 오늘 첫 방송입니다. 2대12.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참 쉬운 주식 매매 기법 강의. 오늘 제가 해드렸던 이동 평균선을 그동안 진부한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게 아닌 진짜로 우리가 실전 투자 대회에서는, 실전 투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용해야 되느냐, 이 강의가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요. 캔들부터 캔들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 저는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분석합니다. 어떻게? 참 쉽게 분석해드립니다. 참 쉽게. 캔들 분석법,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우리가 이용해야 되느냐. 실전 매매할 때 이격도는 어떻게 쓰셔야 되느냐. 볼린저 밴드와 RSI는 어떤 식으로 이용하셔야지만 승률을 높일 수 있느냐. 그리고 상승 패턴, 대표적인 상승 패턴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용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참 쉽게 만들어놓은 동영상 강의 자료를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전략뿐만 아니라요. 우리 대표님께서 만드신 참 쉬운 주식 매매를 배워볼 수 있는 강의까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링크 타고 바로 참여하시면요. 내일부터 장중 대응을 함께 이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큰 화면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네,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급등열차 천 대표님을 향한 응원이 뜨겁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강의 정말 도움 많이 돼요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노란톡방 안에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대표님 보내드릴 시간이 됐거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실전 매매 꿀팁이 도움이 됐다? 망설이지 말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은 더 양질의 강의 자료, 더 좋은 투자의 아이디어 제가 매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고수의 팁을 얻고 싶다. 나도 오늘의 이 테슬라 관련주 히든 종목을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방송 중에 바로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요. 천 대표님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은 내일도 9시에 돌아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